이게 50% 빠져도요,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공급이 픽스가 돼 있고, 공급 스케줄이 명확하고, 그 스케줄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드는 스케줄이고, 근데 그 공급마저 거의 90% 이상은 이미 시장에 공급돼 있고, 2017년도에 20배 오른 가격을 지금 우리는 그보다 높은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퓨처머니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 만나볼 분은요, 엄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장우 대표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디지털 자산 적립식 구매 솔루션이라고 하는 비트 세이빙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 엄루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제 대표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 업계, 네, 가상자산 업계, 뭐 암호화폐 업계,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어쩌다 들어왔어요? 많은 지금 이제 크립토에서 조금 일찍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2014년도, 15년도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 보통 예, 1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예, 저는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좀 이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투자로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때 이제 2017년도 초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POS라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작년에 진행됐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계획이 이미 2017년도에도 나와 있었고요. 로드맵이 처음부터 있었고, 나와 있었고, POS가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채굴을 해가지고요. 아니, POS가 좋아서 이더리움을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 그냥 또 사는 것보다 또 채굴에도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채굴 메커니즘, 그리고 또 직접 팔려딘 그때 또 뭐 제 본인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외부에 또 위탁으로 맡겼는데, 네, 망했죠. 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일반 회사에 다니시다가, 초에는, 네, 맞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POS 이 스테이킹을 하는 작업 증명이 아닌 지분 증명 때문에 이더리움을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웃기게도 채굴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 바닥에 들어오게 됐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이 업계에서 이제 블록체인 아카데미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교육 비즈니스였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남들한테 알려도 주고, 그리고 당시에 뭐 매일경제나 뭐 한국경제 같은 이제 전통 미디어들하고 같이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강의도 이제 뭐 제공하고, 그렇게 좀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네. 근데 코인의 매력, 뭐 이더리움의 POS 때문에 채굴을 했다는 굉장히 아이러닉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분인데, 사실 투자, 돈을 벌기 위해서 생각을 했다면 2017년, 18년 이후라면 솔직히 말해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쪽에도 상당히 오른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왜 생각 안 했어요? 일단 저는 약간 이게 되게 혼돈의 시장이었잖아요. 초기 시장이었고, 그 혼돈의 시장은 되게 그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었어요. 아, 혼란의 시장에서 틈을 봤다. 네, 네.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제가 그 당시에는 인터넷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2010년도에 그 모바일 시대와 그 다음 시대를 열어갈 하나의 기술, 하나의 또 큰 시장 열리는 걸로 좀 봤었거든요. 네. 2017년도에. 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엄청 호되게 혼났죠. 18년도에. 네. 제가 근데 17년, 18년도가 되게 그 저한테는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었던 게, 그 17년도에 제가 이제 블록체인 아카데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예, 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블록체인 공부도 많이 하지만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 암호화폐의 이제 어떤 메커니즘,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도 많이 하고, 굉장히 비저너리한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예. 뭐 요즘으로 따지면 그 당시 뭐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퀀텀, 중국 기반의 뭐, 네, 네오, 그다음에 뭐 아이오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짜 그 추구하는 가치들이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되게 스터디한 거 좋은 프로젝트였고 투자를 했더니 또 수익도 굉장히 잘 나고, 그러면 이제 환상이 좀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17년도였고요.
18년도에는 그랬던 자산들이 거의 99%씩 하락을 했어요. 예. 이더리움이 2018년도 연초에 250만 원에서 한국 가격이 연말에 9만 원 정도 갔었으니까. 맞아요. 비트코인이 2,500만 원 정도에서 연말에 300만 원 갔었으니까 다른 우리가 아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거의 99% 빠졌거든요. 그걸 경험하면서 아, 내가 2017년도에 공부하고 봤던 것은 너무 환상에 빠졌던 거구나.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빠질 때는 또 이렇게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 손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17년도에 많이 벌고 18년도에 많이 잃고. 남은 건가요, 그러면? 네? 남았어요? 조금 남은 거 가지고 19년도부터 다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업루트를 이제 세우시고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블록체인 이쪽으로 지금 온 건데, 2017년, 18년 동안의 그 불장, 그리고 2021년, 22년의 불장, 이렇게 두 번의 불장을 꺾임과 동시에 봤어요. 네. 이렇게 몇 년 동안 봐왔는데, 코인 시장을 경험해 보니까 수년 동안, 네. 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 트렌드들이 짧게 짧게 빨리 오거든요. 같은 말이구나. 네, 짧게 빨리 와요. 근데 올 때 굉장한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겪으면서 느낀 게 진짜 겸손해야 된다. 특히 이 시장은. 특히 이 시장 겸손해야 된다. 네, 그게 비즈니스든 투자든. 생각 한번 해보면 2017년도에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많았고, 예. 마치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걸 또 기반으로 ICO라고 하는 또 자금 조달 수단이 등장했고요. 그러니까요. ICO가 굉장히 좋은 가치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이게 자금을 초반에 빨리 조달함으로 인해서 그 스타트업의 데스밸리를 넘길 수 있는데 기여를 한다. 이런 이제 좋은 이론들도 나오고. 근데 그것들이 2018년도가 돼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런 게 2017년, 18년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디파이 썸머. 디파이가 탈중화 금융이라고 하는 게 진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꽤 많이 해결해 줄 것처럼 좋은 비전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서 많이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한번 무너지니까 한도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2021년도 우리 NFT도 경험했었고, 그렇게 좋은 뭐 어떤 무형의 가치들을 NFT를 통해서 디지털 거래를 해준다는 좋은 비전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뭐 러그풀이라고 하는 뭐 정말 실패하고 고객 자금을 또 제대로 활용 못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실패도 빨리 경험하다 보니까, 특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트렌드가 오더라도 되게 겸손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너무 과하게 확신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까 몸에 조금 이게 배는 것 같아요. 크립토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을 제가 한 80% 정도 들고 있고, 그 중에 비트코인을 한 70% 이상 들고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저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비중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를 대부분 갖고 있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비트세이빙이 서비스를 할 때 주로 이제 내세우는 서비스가 비트와 이더를 활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장호 대표 입장이 들어간 그런 거기도 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사실 비트와 이더 외에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이더리움 뭐 채굴도 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비트코인 그 당시에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높은 비중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 18년도에 알트코인에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했죠. 당했죠. 네. 2018년도에 모든 자산이 빠지는데, 네. 그래서 그 2019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 모으기, 적립식 투자라는 걸 좀 알게 돼가지고 비트코인 모으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19년도부터. 비트코인 모으기.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알트코인이 그렇게 한 90% 이상 하락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됐고, 좀 좋은 자산을 찾아야 된다고 좀 생각했고, 비트코인의 매력을 이제 2019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적립식 구매라는 방법이 이제 조금 이제 뉴스나 기사에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걸 좀 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한 10년치 그 당시에 데이터를 가격 데이터를 다 내려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비트코인 적립식 구매를 시작하는 것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적립식 구매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이렇게 구매를 하니까
수익률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손실이 특정 기간 정도만 확보돼서 구매를 하면. 그 당시에는 진짜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 15개월, 16개월 정도만 꾸준히 비트코인 시점을 언제부터?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가장 안 좋은 시기에서라도 가장 좋은 타이밍은 뭐 정립식 하면 다음 달 바로 수익이긴 하지만 가장 안 좋은 타이밍이면 뭐 상투 끝에 구매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매를 하더라도 거의 15개월, 16개월 뒤면은 두 자릿수 수익률 이상이 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하고 조금 기다리면? 네, 15, 16개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방법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다 싶어서 19년도부터 제가 이제 일단 먼저 정립식 구매를 숫자를 보는 게 확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지인을 만나면 그렇죠. 이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추천해 주려고. 네, 정립식 구매했더니 뭐 알려주세요. 수익을 뭐 이렇게 잘 나더라. 안전하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지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본인이 하기 좀 귀찮으니까 좀 대신 좀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 이제 내가 대신 사줄게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엑셀에 정리해가지고 수익률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수익을 내서 실제 돌려준 것도 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인원이 한 20명이 넘어 버렸어요. 이거 약간 업자인데? 아니, 그 지인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개모임 같은 형태로 했었어요. 그렇죠. 네. 수익이 실제로 손실이 없고 거의 평균 그때 한 3, 40% 정도 수익이 났었던 것 같아요. 19년 하반기 때부터 20년도 정도 연간 한 13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때 하면서 코로나도 터졌던 시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맞죠? 다 집에 있고. 네, 그래서 막 이틀 만에 특히 비트코인 자산은 2, 3일 만에 거의 50% 빠졌던 것 같은데요. 40%, 50%씩 폭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립식 구매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막상 하는 사람들은 이게 50% 빠져도요 멘탈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구매 수량이 두 배가 늘어나거든요. 아, 액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뭐랄까 기계적으로 매일 이만큼의 액수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본인은 좀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구매 수량은 더 늘어나니까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져서 막 피눈물이 나고 막 사람들은 막 되게 혼란스럽지만 막상 본인은 이제 구매 수량이 두 배씩 늘어나고 하니까 그 멘탈 관리가 되고 그 시기를 되게 편안하게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사업화하면 괜찮겠다. 좀 자동화를 해야겠다. 혼자서 이게 수면거를 사기 힘드니까.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사업 계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하락장에 진입해서 정립식으로 갔을 때도 아까 말씀 주신 약 15개월 동안 한 1년 반 동안 뭐 한 10% 이상의 수익률이 날 수 있습니까? 하락장으로 갈 때 이게 그 정립식 구매는 좀 독특한 게 하락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장만 있으면요 그냥 한번 구매 일시로 구매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분할로 구매하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한 3년 정도가 보통 하락이고요. 네, 1년 너무 긴데 터널이? 1년 정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지난 한 10년 이상에서 늘 있었던 거죠. 그 기준점이 되는 시기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시기의 어떤 전후 시점으로 해서 2020년, 2016년, 그리고 내년 뭐 이런 시기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하는 시기보다 하락하는 시기가 훨씬 많아요. 작년 1년 동안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하락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계속 가면서 사건 사고 터지면서 고통스럽잖아요. 보통 이런 기간이 보통 2년, 3년 정도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기간에 정립식 구매를 통해서 자산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통 한 1년 정도 반짝 상승할 때 그 수익률이 굉장히 배가가 되는 이런 형태라서 좀 하락장이 되게 중요해요. 작년 우리 이맘때 작년 7, 8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2만 3, 4천불 정도 했거든요. 2만 4천불. 그리고 지금이 한 2만 6천불, 7천불이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FTX 사태 터지고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럼 작년 이제 딱 1년 전부터 정립식 구매를 해서 지금 구매를 했으면 수익률이 한 30% 좀 넘거든요. 가격이 같은데? 왜냐면 하락이 갔다 오니까.
이게 적립식 구매 이제 어떤 하나의 비결이긴 하죠. 근데 이게 그 적립식 구매라고 적립식 구매를 진짜 막 만능처럼 좋다고 얘기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물론 있겠죠. 왜 반대하냐면 일리가 있어요. 이제 하락하는 자산은 적립식으로 구매하면 완전 실패죠. 하락하는 것만큼 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걸 죽을 거 아니에요. 적립식 구매의 어떤 전제라고 보면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되는 거죠. 우상향을 그냥 고지고대로 자기 직선처럼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로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면 그 자산은 이제 이 적립식 구매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처럼 꾸준히 이렇게 상승한다거나 변동폭이 좀 적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자산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제 변동폭이 크잖아요. 2018년도, 2022년도 작년 이렇게 한번 하락하는 장은 거의 70% 80%씩 하락을 하니까 또 상승할 때는 뭐 5배, 6배, 뭐 10배씩 상승을 하잖아요. 이런 자산들이 이 적립 투자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았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의 투자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S&P 500처럼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게 상승한다는 믿음을 주는 자산일 거예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되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비트코인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다른 걸로는 해본 생각은 없어요. 비트코인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거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마이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대표이긴 한데요. 예. 그분이 했던 말이긴 한데 그 모든 자산은 가격이 올라가면 예.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는 속성들이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난다. 주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그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더 발행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 발행하기 쉬워지죠. 주가가 높으면 더 살려고 하니까 또 네. 예. 그러면 시장에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가격 하락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그나마 가치를 가장 잘 담아주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그 돈이 되니까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어떻게든 이제 개발 허가를 받아서 부동산 마구 짓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오르니까 이제 정부 규제 차원에서도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려주는 행동을 하잖아요. 특히 대출 관련해서 많이 풀게 되죠. 대출도 풀고 그게 우리가 뭐 최근 몇 년간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공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격에서는 다 하락이 압박받고 그래서 저는 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자산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수요면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공급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공급이 픽스가 돼 있고 공급 스케줄이 명확하고 그 스케줄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드는 스케줄이고 근데 그 공급마저 거의 90% 이상은 이미 시장에 공급돼 있고 예. 추가 공급될 여지가 작고 이런 요 면이 되게 이제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이제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한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비트코인 수량을 한 번 팍 풀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투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자산이긴 하죠.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대표가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각가지 이유로 토큰을 시장에 세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토큰 생태계를 키운다라는 이유로 그 토큰을 이제 다른 회사에 또 투자를 해서 또 푼다든지 각가지 방법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급하는 그 제약 요소 자체도 이제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자본신장법이나 증권처럼 이제 어떤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그 생태계 확장의 의미로 리저브 물량들을 그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 토큰 계단 가치 자체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좀 계단 가치의 상승에 있어서는 좀 매력
목적이라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만 고민하면 되죠. 수요가 늘어날 거냐, 수요 문제가 있어요. 수요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한쪽 면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코인, 암호화폐 이런 거 뉴스를 보면 요새 또 이제 정치권과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워낙에 시끄러워서 저거 사기다, 저런 걸 왜 하냐, 지금 왜 해갖고 폐가 망신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그 시장의 오해부터 조금 먼저 잡아야 되는데, 오해부터 그 각가지 시장에 논란이 되는 코인 뉴스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대부분 접하고 있는 뉴스의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알트코인이라고도 하고, 예, 뭐 좀 그렇지, 뭐 잡코인이라고도 부르고, 쉣코인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특정 회사가 만든 코인들이죠. 예, 회사가 있죠. 예, 그런 코인들 사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우리는 그런 코인들조차 그냥 비트코인을 하나의 이제 명사로 다 그냥 치환해서 부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같이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수요는 저는 이게 수요는 국가마다 정말 달라요. 처한 상황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비유 많이 썼었던 것 같긴 한데요. 한 번 더 쓰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비트코인의 정말 사용성이 또 한번 증명됐다고 정말 그 블룸버그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국가는 제일 먼저 금융망이 동결되는 되죠. 그래서 자기 자산을 찾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로 피난,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폴란드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그때 자기의 자산을 그 국경을 넘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 자산으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비트코인을 가지고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넘어가서, 폴란드에서도 똑같이 비트코인 거래는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자산을 국경을 넘어서 이전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거죠. 또 그런 국가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지금 뭐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 예, 한국에서는 그런 용도로는 안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투자 용도로 많이 쓰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우리가 한국에서 이 자산을 투자 용도,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 투기로 쓰기도 하지만, 투기로 쓰기 때문에 이 자산 자체가 그런 용도로만 쓰인다라고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뭐 방금 예시로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 들었지만, 똑같은 예로 이제 재작년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이제 거기를 점령했었을 때, 예, 아프가니스탄 또 이제 금융망이 그 당시에 ATM기 찾으러 돈을 안 찾아지고, 자기의 자산을 이제 해외로 이전시킬 때 비트코인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그리고 중남미 쪽으로 내려가면 자국화폐의 가치가, 통화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원화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고민하지는 않지만, 네, 그 중남미 국가의 많은 국민들은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 정말 돈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돈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중남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긴 해요. 거기에 이제 국민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통화가치의 절하를 막기 위해서 대안의 자산들을 찾는데, 그 대안의 자산 중에 하나가 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될 수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다양한 쓰임새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온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 바닥이 15,900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 기억에. 지금이 그게 11월 달이고요. 지금이 6월 달인데 27,000불 정도니까 많이 올랐구나. 많이 올랐죠. 그렇게 보면 많이 올랐고요. 네. 2021년도 10월 달, 2021년도 10월 달이 고점이었죠. 전 고점. 그때가 가격 원화 기준으로 8천만 원 정도, 달러 기준으로 6만 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50% 이상 하락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2018년도에 2017년도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2017년도가 거의 비트코인이 연초에 100만 원에서 연말에 2천만 원 넘었었으니까 20배 정도 올랐는데, 2018년도 초, 2017년도 말, 그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2만 달러예요. 자,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50%, 70% 하락, 또
상승 있지만 우리가 이 시계열을 좀 넓혀서 본다면 2017년도에 20배 오른 가격을 지금 우리는 그 값보다 높은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우상향을 하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17년도까지만 끊어서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 저는 그렇다고 봐요. 사실 작년에 저랑 이제 연합뉴스에서 만났어요. 제가 앵커였고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방송할 때 이제 비트코인 모으기 좋은 때다. 2022년 여름쯤에 했던 발언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8월. 지금이 비트코인 모으기 가장 좋은 때다. 이런 헤드라인을 걸고 저랑 방송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때가 돌이켜보면 가장 모으기 좋았던 때예요. 실제로? 작년 8월 달이잖아요. 예. 작년 11월 달이 바닥이었다니까요. 그때부터 꾸준히 모았으면 바닥 때 가장 많은 수량을 살 수 있었죠. 그럼 지금은 좋은 거냐? 지금도 좋죠. 근데 작년 이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2018년도, 19년도를 그냥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요. 2018년도가 바닥이었어요. 2018년도부터 2018년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꾸준히 모으기 시작했으면 2021년도 4월 달에 33개월 뒤거든요. 코로나 중반에 네. 예. 수익률이 7배, 650% 정도 갔었어요. 근데 그 바닥인 2018년도가 아니라 그 1년 뒤 2019년도 하반기 이때는 바닥보다 많이 오른 가격대죠. 네. 그때부터 적립식 구매로 비트코인을 모아갔다면 그때는 3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21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그게 2021년 4월이거든요. 21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수익률이 450% 5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면 좀 더 오랫동안 기다렸어야 될 근데 수익률은 더 컸을 거고요. 올해부터 모으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짧은 기간 작년보다 짧은 기간에 작년 바닥은 좀 지났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못한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는 5천만 원 미만 정도에선 꾸준히 모아가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주변에 많이 하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